죄송해요. 힘드셨죠? 뭐 힘들긴 했어요. 카메라 앞에서 웃는 거. 그리고 이거 좀 데이트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. 사적으로 만나보고 싶었어요, 윤 판사님. 알바는 핑계고요. 예? 아니, 제가 좀 촌스러운 건지 몰라도 저는 동료들하고 각자 일만 하는 거 진짜 별로예요.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아니 뭐 쓸데없는 수다도 떨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그쵸? 그러네요.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저랑은 무슨 쓸데없는 수다를 떨고 싶으셨는데요? 우선 요즘 죄송했단 말씀부터. 죄송? 부장님이 사건의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 때 정신이 번쩍 났거든요. 저 솔직히 거리 유지에 실패했어요. 혹시 독서교실 때 했던 피아노 레슨 선생 얘기 기억하세요? 기억합니다.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. 그 인간이 한 짓. 어린 제자 몸을 은근슬쩍 더듬는지. 박 판사님. 이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힘드네요. 학생 때는 복도에서 남자애들하고 막 어깨만 스쳐도 소름 끼치고 그랬다니까요. 그랬군요. 이번 사건 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어요.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. 그런데 첫 출근 날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그렇게. 혼자가 아니니까요. 사람들이 있잖아요. 도와줄 수 있는? 외면하지 않을 판사님 같은?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를 악물게 돼요. 도와줄 수 있는, 외면하지 않을 그런 사람. 멋있는 사람. Why you? I'm falling out of view.